세 번째로 이사를 갔지. 와, 여기가 대박이었어. 세 번째로 이사를 간 곳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세 번째로 간 곳에서 세 번의 도둑이 들었어. 세 번의 도둑. 일단 이렇게 집에 복도가 있으면 이 위쪽으로 작은 복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계단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쪽에 선생님의 서재가 있었거든. 여기에 이제 뭐 화장실이 있고 막 그랬어.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밤에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서재로 가서 남은 일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어. 서재로 총총총총총총 걷고 있는데, 이 복층을 올라가는 어두운 계단 있잖아. 거기에서 에취 하는 남자가 기침하는 소리가 난 거야. 되게 참다 참다가 난 기침 소리가. 우리 집에 남자가 기침을 할 일이 없는데, 그 생생한 사운드에 너무 놀라서. 근데 선생님 생각보다 순발력이 너무 좋더라. 냥이를, 룰루랑 댕댕이를 양쪽에 안고 여기는 화장실로 빨리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핸드폰을 켜고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 문을 잠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여기 지금 남자 기침 소리가 나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언니가, 나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경찰한테 전화해야지. 지금 경찰한테 전화해서 빨리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신고를 하래. 그래야지 그 도둑이 도망을 가던가 어쨌건 문을 따려고 안할 테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여기 지금 도둑이 들어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더니 이미 그 사람은 없었던 상황이었어. 아, 이것뿐이겠어. 이거 세 번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엔 한밤중에 자다가 쿵 소리가 나가 가지고, 냥이들이 뭐를 떨어뜨렸나 하고서 봤더니 침대 양옆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뛰어가서 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잠갔어. 당시 선생님 혼자 있었거든. 방문을 잠그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이 왔지. 쿵 소리의 주인공은 뭐였냐면, 부엌에 찬장에 엄마가 이제 올려놓은 김치통이었어. 김치통 크잖아. 이게 떨어지니까 쿵 하고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어. 아니, 지금 이제 경찰이 왔을 땐 이미 없었던 상황이었고, 도둑 자체가. 아니, 왜 김치통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했더니, 집에 도둑이 들면 제일 처음 무기가 될 만한 그 부엌 칼을 찾는데, 그래서 부엌을 막 이렇게 뒤지다가 그게 이제 떨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선생님 이사를 안 가고 있었다.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선생님 엄마가 그러시는 거야. 다지야, 왜 창문을 떼놨어? 라고 하신 거야. 근데 엄마한테, 엄마 창문을 떼긴 왜 떼놔? 그래서 가봤더니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창문을 떼서 한쪽 창문이 이렇게 아래쪽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엄마한테, 바람 불어서 떨어졌나 보지. 그랬더니 엄마가, 너 바보야? 바람 불어서 창문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 있냐고. 창문이 깨지고 난리가 나야 될거 아니야. 그때 순간에 딱 생각이 든 거야. 아, 이게 뭔가 심상치 않구나. 경찰에 신고를 했어. 이때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하셨거든. 과학수사대가 10분이 넘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별의별 걸로 다 이렇게 보시더니, 집의 외벽을 목장갑 있지, 목장갑을 낀 외부 침입인이 와가지고 그 어떻게 행동했는지의 동선이 다 나오는데, 아마도 창문까지를 꼈는데 여기 집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떼 놓은 상태에서 일단 후퇴를 한것 같다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더 살겠니? 그래서 그 다음 집으로 네 번째 이사를 갔지.